검은 먼지 날리며 광부들이 석탄을 실어 나르던 길. 부부는 오늘 석탄 대신 연탄을 실었습니다. 장태청 이런 노래가 참 언제나 들어도 괜찮지. 그렇지. 노래 말이 다 쓰야. 오지의 퍽퍽한 삶도 한편의 아름다운 시라는 부부를 만나러 갑니다. 깊고 웅장한 산세를 자랑하는 강원도 영월 망경대산. 해발 800m 산 중에 유승도 김미숙 부부의 집이 있습니다. 선생님 연탄이 많네요. 이래가지고 많이 부족하죠. 배송시킨다고 바로 배달되는 것도 아니고 며칠 걸리다 보면 그러다 눈 오잖아요. 그러면 못 온다고 해요. 연탄이 여기서는 제일 그 경제적이고 편해요. 창작되는 것보다. 아이고 뭐 당분간은 좀 연탄 걱정 잊어도 되겠는데. 그런데 집이 꽤 멋스럽죠? 화전민들이 도끼로 이렇게 찍었다고, 찍어가지고 다듬었다고 해서 그 도끼 목수가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100년 넘은 집이랍니다. 이 집에 반해 부부는 연고도 없는 이 산중에 둥지를 틀었죠. 1998년. 오래 살았다 여기서. 눈 깜짝하면 가는 건데 뭐. 원래 느려요. 느릿느릿 달팽이처럼 원래 느려요. 처음에는 아유 엄청 답답했는데 요즘은 아유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럼 뭐 내가 그 느린 게 아니요. 그럼 내가 빠른가? 그쪽이 빠른 것이지. 그냥 천천히 사는 거지. 속도는 다르지만 자연에 깃들어 살고 싶은 것은 한결같은 부부의 소망. 겨울이라고 웅크리고만 있진 않습니다. 좋아하는 먹거리가 있어요. 이 냉이라고. 여기 보세요. 이런데. 여기 보이세요? 이게 냉이에요. 이게. 딱 붙어있죠? 이게 겨울을 이기느라고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죽고 푸릇푸릇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죠. 봄냉이가 이 겨울냉이에 비하면 좀 맛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보면은 냉이는 겨울에 먹어야 제맛이라는 부부. 아 여기 이게 눈 아래에도 있을까? 아니야 그런 데서 먹해. 잠잠하던 남편 고집이 발동했습니다. 끝까지 있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도 못 캔다니까. 글쎄 말이야. 눈 속에서 냉이를 찾겠다는 남편 승도 씨. 봄의 때를 딱 기다리는 예? 그 힘이 응축된 그 이 맛이 있거든요. 그 힘의 맛이라 그럴까. 어허 여기 있네 여기. 귀엽고 냉이를 찾아냈습니다. 이게 아이 그래도 생각보다 덜 얼어서 그 안을 그 밑에다 보니까 안 얼었나 봐. 아 확실히 진해 향이. 꽁꽁 언 땅에서도 푸른 잎을 드러낸 냉이. 청량한 개울물에서 건졌으니 여러 번 씻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산골 아니랄까 봐 날씨가 변덕을 부리네요. 남편 승도 씨는 36세 신춘문예 당선으로 등단한 시인. 그가 보는 건 다 시가 됩니다. 겨울 빗소리 같이 잔잔하게 그렇게 살아야겠지.
사연이 나한테 들려주는 이야기에 이제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시를 요새 쓰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픽픽 파바박 따라라라 공쪽 차차차 따라라 또또 퍼퍼퍼 차라라라 또 자유로운 시인의 상상력 빗소리도 아름다운 시 한 편이 됐습니다. 밥 먹이시고 계란도 가져와요. 그래 그런 생각이 참 떠오르고 있는데 하여튼 뭐 동물들 배고파. 시인에게도 피할 수 없는 건 아내의 심부름. 그런데 남편 승도 씨 고세를 못 참고 또 샛길로 샜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이게 내가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이게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매달리면 훨씬 그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매달아 놓은 겁니다. 자,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운동했으니 아내가 시킨 일도 해야겠죠. 달걀이라도 먹자 싶어 키우게 됐다는 닭. 부부가 애지중지 키우는 동물 가족은 닭만이 아닙니다. 나오면 어떻게? 자, 들어가자. 귀여운 토끼는 아내의 보물 1호. 아이고, 우리 그 아내가 이거를 토끼를 엄청 이뻐해요. 그래서 그 매일 아 우리 토끼이 우리 토끼이 하면서 살아요. 안놈아. 들어가. 그렇게 남편 승도 씨가 토끼이에 정신 팔려 있는 사이 아내가 왔습니다. 빨리 오라고 했잖아. 근데 토끼 한 마리 왜 나와 있어? 토끼 한 마리가 나왔어? 들어가거라. 계란 가져왔어? 그래 계란 안 가져왔네. 아이고 참. 계란 가져오라니까요. 이거야. 아이고 우리 마누라도 참 산짐승이 다 돼버렸네. 응? 아 너희들하고 이제 또 갔다 우리가 뭐. 뭐 나도 산짐승이 아니겠냐. 자자 먹으라. 오지에 하루도 저물어가는 시간. 연탄불 위에 올려놓았던 오늘의 별식을 가지러 왔습니다. 몇 번의 겨울을 나도 만만치 않은 산골의 추위. 몸은 번거로워도 여기선 연탄이 여러모로 효자랍니다. 특히 연탄불에 구워먹는 이 고등어는 부부가 좋아하는 별미 중의 별미. 여기에 겨울냉이 넣고 끓여낸 뜨끈한 된장국까지. 부부를 꼭 닮은 정갈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한 입이 다 들어갈까? 겨울에 냉이를 먹으니까 봄이 일찍 온 것 같은데. 똑같은 고등어도 오늘만큼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거 고등어도 향이 나는 것 같아. 냉이하고 만나. 저 혼자 떠들고. 겨울이라고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겨울에는 그냥 그 따뜻하게 불 펴놓고 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살자.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겨울 가는 거예요. 무심히 그렇게 살다 보면 곧 꽃 피는 봄도 오겠죠.
무심히 시간을 보내는 데 도같은 부부지만 척박한 이 산골짜기 생존을 위해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하는 건 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빨리 챙겨 가져오세요.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쟁기입니다, 쟁기. 이런 쟁기는 처음 남편 승도 씨가 손수레 바퀴를 떼서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쟁기랍니다. 농기계가 들어올 수 없는 가파른 산 비탈 밭에서는 이만한 게 없다고요. 아, 이쪽서부터 하지. 아니, 여기서부터 할 거야. 아, 그래요? 갑니다. 네. 가라 주네.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쟁기를 끄는 게 소가 아니라 아내 미숙씨입니다. 소 대신 아내라니요. 아내를 이렇게 소처럼 일시키고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이게 소가 편해요. 사람이 쟁기질을 하는 것보다. 이건 그냥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쟁기는 저 잘 맞춰야 돼요. 이 보조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힘도 조절해야 되고 방향도 조절해야 되고 이게 저 초보다 더 힘들어요. 앞쪽이든 뒤쪽이든 방향만 같다면 문제없답니다. 속도는 달랐지만 이렇게 부부는 늘 같은 방향을 보고 살아왔죠. 산골 오지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선 준비해 놓을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겨우내 먹을 간식을 만들 참인데요. 가을에 모아놓은 도토리를 갈아서 묵을 쏠 거랍니다. 겨울이면 꼭 만들어 먹는 음식이죠. 그런데 아, 저기 와서 솔잎 좀 끌어와서 떼. 아유, 그거 안 돼. 또 꺼진다, 또 꺼진다. 남편 고집이 또 발동했습니다. 결국 아내가 나섭니다. 밑에다 놓고 이게 밑에다 넣으려면 이게 또 뒤적거려야 되니까. 설리면 금방 후루룩 붙잖아. 후루룩. 아니, 이렇게 하면 쉽게 붙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하느라고. 원래 그러세요? 원래 느려요. 느려요? 나름대로 사는 거죠. 만들어야 재미지. 막 착착 말을. 답답하면 답답한 사람이 그냥 해야죠. 뭐 어떡해요. 다 그러잖아요. 저마다의 속도대로 가는 걸 인정해주면 그곳이 어디든 평화는 찾아오더랍니다. 그게 지금껏 부부가 살아온 방식이죠. 여기 산에 가을에 가면 길을 지나가다 보면 도토리가 길에 또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산골에 살면서 도토리 해먹는 것도 재미죠? 뭘 해먹을까 고민하는 일도 산골 사는 재미랍니다. 드디어 완성된 겨울 양식. 아이고, 이번에도 뭐 맛있게 잘 됐는데? 그렇죠? 다람쥐들과 경쟁하며 얻어낸 도토리로 만든 귀한 무기입니다. 탱글탱글 묵 톡톡 썰어 육수 넣고 궁극의 양념장까지 곁들인 도토리 묵밥, 거기에 도토리 묵 무침까지. 별다른 반찬 없어도 이거면 겨울 나는 데 충분하죠. 맛있지? 잘 됐어.
목 쏘느라고 불 떼느라고 고생한 보람인데요. 맛있죠? 글쎄 말이에요. 뭐 종종 해 먹읍시다. 그래. 그래야지 겨울 내내 뭐 해. 우리가 다람쥐도 다 빼서 오는 거 아니야? 아, 어차피 개들이나 우리나 뭐 똑같은 삼짐승인데 뭐 뭐 그래. 같이 먹는 거지 뭐. 올해는 도토리가 많으니까. 산골 생활이 뭐 그냥 저냥 이래요. 어서히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라고? 느릿느릿한 남편이라며. 아, 그래요? 당신이 그게 빠른 것이지. 내가 느린 게 아니에요. 그 겨울에 비가 내린데 청순 맞게. 외딴 산골집. 그곳엔 인생을 시처럼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평생을 와도 행복을 주는 지리산입니다. 자, 여기 됐다. 아. 와, 신났다. 아주 귀한 곳이다. 무가 겨울에 정산이라 하거든요. 무전히 우리 산골 마을에 감사합니다.